안녕하세요. 차이클리닉 원장 조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시술이에요. 대부분 이제 물어보시고, 전후도 궁금해 하시고, 과정도 물어보시고,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몹시 하고 싶어 하시는 이상한 시술인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눈썹 거상 실 리프팅 시술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제1 선택지로 수술을 하는 부위이고, 사실 수술이 정답인 부위이기도 해요. 이제 상안검이 내려오면서 이제 힘이 없어서 들어 올려줘야 되는 이런 시술들은 그렇긴 한데, 사실 현실상 모든 그런 문제를 가진 분들이 다 수술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그 중재적 대안으로서 실 리프팅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실 리프팅의 효과라고 한다면 당연히 눈을 뜨실 때 눈꺼풀이 눈을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눈 뜨실 때 이게 활짝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마선을 이렇게 실이 고정해서 이렇게 들어서 고정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눈매가 굉장히 또렷해지고 눈 뜨고 감을 때 살처짐이 좀 완화되기 때문에 훨씬 시원하시고, 특히나 이제 쌍꺼풀 라인이 시원하게 또 드러나지기 때문에 훨씬 젊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50대, 60대 눈꺼풀이 처진 분들이 많이 시술하시는 메인 시술층이긴 하지만 오히려 젊은 층에서도 많이들 시술을 하세요. 눈매 교정을 위해서. 눈매가 오히려 이제 쌍꺼풀 라인이 좀 이렇게 환하게 드러난다든지, 아니면은 안검하수 약간 있으셔가지고 수술하기 좀 애매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 묘한 이름의 시술, 이 실리프팅을 다들 궁금해하시고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이 시술이 생소하기도 하고, 아,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도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고, 눈꺼풀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서 이 안구를 약간 덮느냐, 전형적인 이제 노화로 인한 눈 처짐, 예, 가지신 분이었는데, 수술은 되게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수술은 무서운데, 이마를 보톡스로 너무 강하게 잡으면 또 이게 눈이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일상생활 너무 힘들고 이러셔서 이제 실 리프팅 시술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시술 자체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아요. 이 조그만한 두 개의 오프닝을 내서 이 눈썹 안하 인대층 이 근육 이런 부분에 앵커링을 한 다음에 끌어당겨서 고정시켜 줍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시술 시간도 짧고 피도 거의 나지 않고 멍도 거의 없습니다. 예, 하시고 나서 다들 깜짝 놀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간단한 시술이 끝나고 나면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집니다. 그래서 직후에 가장 사실은 이제 효과는 좋은데, 이게 매번 이게 딱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진 않죠.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피부하고 이렇게 융합되면서 살짝 처짐이 다시 생기긴 하지만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시원한 눈매 즐기실 수 있으세요. 이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크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아플까요? 예요. 얼마나 많이 아프나요? 괜찮습니다. 네. 통증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가 안 하니까 몰라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꽉 잡아놨기 때문에 멍든 데 누르면 이렇게 동통 있잖아요. 우리하게 아픈 느낌. 당연히 그 정도 있어요. 그 정도. 전반적으로 제가 이 시술을 설명하면서 계속 걱정하지 말라 괜찮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 시술을 다들 너무 걱정하시고 대단히 뭐 큰 걸로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생각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도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시술이 궁금하셨던 분들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차이클리닉 영상 다음에도 유용하고 즐겁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빠이빠이.